200mm가 넘는 비를 뿌린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반구대 암각화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완전 침수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 이후 1년 만입니다. 사연댐과 연결된 대곡댐이 만수위를 기록해 방류를 시작한 만큼 암각화는 한 달 이상 물에 잠길 걸로 보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 타파가 220여 밀리미터의 비를 쏟아내면서 사연댐 수위가 완전 침수 기준인 57미터를 넘어선 겁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절반가량이 잠겼던 지난 7월 태풍 다나스 때와 비교하면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다나스 때는 요 반 정도 잠겨 있었지만 요번 태풍 때는 이게 폭 다 잠긴 상태고 앞으로 수위가 더 상승할 걸로. 반구대 암각화의 완전 침수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 이후 1년 만입니다. 콩레이 당시엔 완전히 물이 빠질 때까지 34일이 걸렸는데 이번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잦은 태풍으로 사연댐과 연결된 대곡댐까지 만수위를 기록하면서 방류를 시작해 사연댐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곡은 사연으로만 갑니다. 사연댐에서 저산정수적 통해서 이제 생활용수 공급하도록 사연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공업용수 공급까지 전환을 하거든요. 이미 일부는 중량 공급을 하고 있는. 이번 태풍 전까지 16일이었던 올해 침수일도 50일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연댐 수위 조절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올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 미리 수위를 낮춰놔도 결국 침수를 피할 수 없고 수위를 빨리 낮출 수도 없어 울산시가 추진 중인 사연댐 수문 설치 안에 더욱더 힘이 실릴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